표지예요.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, 꼬마벨이 있어요.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크프가 살고 있어요. 크프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. 나도 얼른 역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 별로 완성해야 하는데. 좋아, 얼른 해보자. 흡프는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좋아, 잘했다. 안녕, 난 푸프야.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봐 대답을 하지 않자 흡프는 슬펐어요. 그래도 흡프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 뭐가 빠진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. 뭐가 부족한지 이름을 붙여볼까. 흡프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안녕 뽀우야, 난 푸프야.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흡프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. 옷을 입혀줘볼까.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줘 보았어요. 안녕 뽀우야, 엄청 잘 어울린다. 그래도 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. 슬퍼진 푸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. 왜 뽀우는 대답하지 않는 걸까? 푸프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. 푸프는 이제야 알았어요.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다는 걸. 푸프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. 작은 부분 하나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프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뽀우를 만들었답니다. 다 됐다, 뽀우야, 안녕, 난 푸프야. 안녕, 반가워.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프는 신나서 춤을 췄어요. 푸프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우리 같이 이별을 아주 예쁘고 멋진 걸로 만들어 나갔답니다. 마음 한 스푼 끝. 대단하네.